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0%, 코스닥은 2.18%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하였지만, 국내 증시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요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미국의 11월 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일정에 초점을 두고 증시를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한달반 동안 이어진 미국 자동차 업체 3사와 노조의 동시 파업은 포드의 잠정 합의에 따라 노조 측의 승리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된 포드는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SK온과 두 번째 켄터키 배터리 공장의 가동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UAW의 잠정 합의는 4년 반 동안 임금을 25%, 최저시급을 2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전기차 핵심 부품 희토류 연구자석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에 매년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의 희토류 연구자석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준공된 성림 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는 네오디뮴계 희토류 연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고 하며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돼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도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 국해 상공 국제 공역에서 작전 중인 미국 폭격기에 근접 비행하며 공중 충돌로 이어질 뻔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년 반 동안 수집한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 사례 15건 등 일련의 기밀 해제 영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국방부는 모두 미국 군용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교육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